석 씨는 이제 GT거든요. GT. 그렇죠. 아, GT인데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 그게 진짜 그래, 진짜. 네. 확실하고 분명한 거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성격이에요. 않습니다. 어.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네요. 이제 리스크만 진짜. 지향하는 이제 지석진 씨와 잘 안 맞죠. 내가 정보를 몇 개 줬거든요. 한 번은 안 사더라고. 석중이 그동안 저를 만난 이후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들 제안을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단 하나도 제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야. 단 하나가 없어요. 네. 뭘 같이 하면 관계 깨지겠다. 예, 예, 예. 깨지지. 단 하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그동안 막 달려왔던 운에서 건강을 조금 조심하고 아, 예, 나갈 맞아. 돈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좀 관리하고 잘하는. 그래서 유재석 씨는 이제 따뜻한 남쪽이 좋고요. 아, 남쪽이요? 네, 그리고 이제 컬러도 올해는 이제 빨강이나 핑크가 야, 빨강이 빨핑크 나는 커플을 입고 다녀. 아, 종국이랑 똑같아. 야, 그래, 핑크. 그래서 이제 그 유재석 씨와 여기 계신 분들과 이제 띠궁합을 조금 바꿔요. 아, 띠궁합. 네. 일단 유재석 씨와 조금 좋지 않은 궁합은 양띠인데요. 양띠? 누구야? 나예요, 양띠. 양띠는 이제 하하십니다. 양띠 왜? 네, 쥐띠와 양띠는 살이 꼈다고 그래요. 원진 살이 꼈다고 그래서. 살이 꼈구나. 아, 왜요, 형? 양도 종류가 많아요, 형. 야! 제발 조금이라도 귀를 주세요. 네, 띠와는 이제 띠궁합을 떠나서 전체적인 생년월일 다 봐도 안 좋아요. 봐도 안 좋아요. 이제 헤어지세요. 웃긴다. 그리고 이제 좀 쥐띠가 좋은 궁합은요. 네, 좋은 궁합. 소띠가 좋은데요. 광수구나. 아, 광수가 소띠. 광수. 소띠와 쥐띠가 만나면 서로 교감이 잘 돼요. 야, 제가 연애 코치예요. 야, 교감이 너무 좋아요. 다정다감한 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내가 너 연애 코치로서 딱이라고 얘기하잖아. 10년 동안 제 연애 코치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코치를 받아도 본인의 태생적으로 떨어지는 연애 기술은 그건 알겠다고, 오케이. 거봐. 연애 기술. 내 떨어지는 연애 기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자, 이제 2020년.